사도행전, 우리 곧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사도행전이 성령의 활동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활동성을 그러나 단순히 방언이 터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난 것으로서 성령의 활동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통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탄생된 그 초대교회는 또 단순히 모여서 어떤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곧 희년의 공동체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온전한 활동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활동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활동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활동이 일어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지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누가는 희년의 공동체로, 내 것을 내 것을 여기지 않고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자유와 기쁨의 해, 내가 종으로 삼았던 것들은 풀어주고 자유자로 놓아주는 그런 희년의 공동체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풍성하게 있고 어떤 모임이 풍성하게 있고 단순히 구제가 풍성하게 있는 곳으로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것이 과연 얼마나 풍성한 구원의 활동으로 생명을 낳는 희년의 공동체가 노인 묶인 자에게 놓임을 주고 죄로 결박된 영혼들에게 죄의 해방을 주는 희년의 공동체로서 서야만 그것이 온전한 성령의 활동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오기까지 한 2달 정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9장에 오기까지를 내용을 잠깐 또 보고 본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약속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이 임한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계속 얘기하지만 희년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희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 공동체 안에서 내어줌과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계속된 탄생은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디까지요? 이방에까지 확대되어 번져나가는, 그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방으로까지 흩어진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9장에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울이 요 구장에 등장을 하고요. 10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 이방 땅에 성령이 임하는 고넬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 안으로 모든 아시아와 유대로까지, 야, 로마로까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가가 성령 행전을 통해서요, 성령의 놀라운 그 활동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건 성령의 임함, 맞아요.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방에까지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 모든 것을 다 주목해야 봐야 되겠지만 가장 주목하고 봐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누군가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간 여기를 주목할 게 아니고, 교회가 생겼구나, 바울이 선택을 받았구나, 이걸 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왜이 시기에, 왜이 사람을, 왜 여기에 교회를 탄생케 하시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전 구원의 계획. 그 속에서 오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성하여 밀려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누군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울이 선택되어져야만 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을 택하는 것이에요. 우린 그걸 못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구나. 그럼 나는 이런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영원전에 완성했다라고 하면 그럼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도 혹은 또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된 계획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택된 그 누구를 주목하여 보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기도,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으로서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왜 굉장히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완성 속에서 오늘 되어져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현실, 그것이 우리를 신망으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저 나락으로 내려가게 하고 혹은 무엇이 되어졌다고 해서요? 자화자찬하고 무엇이 좀 진행됐다고 해서요? 흥청망청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더 실망되어지는 내 모습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으로서 나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면 오늘이 아니면 내일 새벽 시간에 그것이 안 되면 또 다른 1년 후에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신년의 공동체를 위해서, 신년의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한다. 우리를 선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은 딱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신년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성령을 주시는 장면과 성령을 받음으로 선택된 이 사울이 회심되어진 것,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베드로가 누굴 만납니까? 애니아와 도르가,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 욕바로 내려가는 그 장면, 세 가지의 장면이 오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사울의 선택과 여러분 희년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택합니다. 사울을 선택할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넣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할 때 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할까요? 우리 로마서 한번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띄워주셨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울이 왜 이런지의 상태가 나오는데 10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곧 사울의 상태예요. 자신이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하여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을 근거하였느냐? 그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바울의 상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하고 아직까지도 뭡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사울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올바른 지식. 수많은, 어떻게 보면 교회 일이요, 내 의를 세우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공동체의 회복, 성령의 공동체를 위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때 3절 어떻게 합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사울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는 일이 오히려 그 자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누굴 박해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제자들을. 그런데 그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 됩니다.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혹시 형제된 자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박해하신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영광의 그 빛이 사울에게 비치자 모든 사울의 죄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통한 선택, 바울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통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자 죄의 본질로서의 사울이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드러난 나의 결과로서 내가 과연 성도인가 맞구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내 영혼의 비추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늘 죄인 된 내가 여러분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비추임을 내 영혼 가운데 비추임을 받을 때에만 내 영혼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아직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잡아놓으려고 했던 사울이 이 영혼의 비추임을 받자 자신의 죄성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자 15절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은 영혼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무능함과 죄성이 드러난 영혼들의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영혼에게 비추임을 비추어주느냐라는 것은 그래서 죄의 실상이 드러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늘 이 영혼의 비추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말고 그것을 통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고난으로까지도 우리 가운데 따라옴을 보이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한 이름을 영혼 가운데 비추임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작업 없이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방 땅으로 보내고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자들을 보내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오게 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먼저 담대히 예수 이름을 전하기 이전에 늘 우리 영혼 가운데 무엇이 만족만을 주는지를 늘 말씀으로, 늘 또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춤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행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사울의 만큼만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그 위대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울,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위대함, 웅장함,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통하여 주심으로 이방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아,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찬생케 되어지는구나. 내게 비추어지는 영광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위대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영혼의 비침을 비추고 거기서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텐데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오늘 이런 사람의 만남을 주시고 오늘 이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택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고자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 물음 앞에 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묻기 이전에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은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 중에 죄인, 본질적인 내가 드러난 가식이 벗어지고 사울이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성령으로 강경케 되어지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를 감추이는 모든 그 위장막들이 걷어내지고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오로직 하나님의 영광뿐인 이 부르심, 또한 고난도 함께 수반되는 이 부르심 앞에 그것은 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고 사울이 모든 교회의 영광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활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주목하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이 내게 정말 있는가? 이 비추임은 어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교회의 영광성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비추인다라는 것. 사울을 선택한 건 사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드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것. 초대교회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희년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날 그 교회에게 영광의 비추임을 비추임으로 교회의 존재성에 대해서 성령의 활동을 통해 온전히 되물려주고 종된 자를 풀어놓아주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고난과 하나님이 정말 내게 영혼의 비춤을 비추임이 있는가라고 고민하고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반드시 비추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나가면 떠오르는 태양,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울에게도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선택하였고 그 영혼에게 영광을 비추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어느 순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때에 반드시 나를 드러내어 죄인 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된 자로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은 없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된 소망은 늘 하늘나라 올 때까지 존재하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밀려오고 덮쳐옵니다. 믿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영광된 일입니다. 참 오늘 사는 일이 참 힘들고 무거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일만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간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영혼을 비춤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목말라 나온 이 자리에 주여 내 영혼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나의 실상이 더 드러나고 그래야 해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이 비겁함과 나의 이 쓸모없음과 나의 이 죄성이 드러나 오늘만 보았던 나의 이 현실만 보았던 내가 무너져 내리고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나가 놓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나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좌절하지 않으리라 그런 기도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주여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비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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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십시오. 비추십시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며 오늘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가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오늘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은 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속에 오늘도 놓여져 있는 나 아버지 영광의 비춤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족된 그 하루를 맛보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만족함이고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탁월한 기쁨이요 영광이기에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소원하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맛보길 소원합니다. 세상 소망 끊어져도 오늘 어떤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 내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늘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쉬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남편, 가족들, 꺾일 것 같지 않는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꺾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의 실상이 드러나 무너져 버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이 비추인다라고 하면, 영광이 비추인다라고 하면 다시금 살아나게 할 줄 믿사오니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신년의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하루,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